오케이. 초식의 시작하기를 먼저 넣고 초식의 값이 3초보다 적을 때 나머진 다 똑같아. 짠! 실행을 하면 이거 왜 안 되지? 다 예상했던 바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뷰찬스 리버깅 타임! 알고리즘과 함께 살펴볼까?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두 번째, 초시계를 시작한다. 세 번째, 초시계 값이 3초보다 작으면 반복문을 실행한다. 그래, 바로 여기서 잘못했구만. 왜? 3초보다 작다. 맞잖아. 이거대로면 초시계 값이 3초보다 작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잖아. 그럼 초시계가 시작하자마자인 0.1초도 3초보다 작으니까 참이 되어 반복을 멈춘다고. 이렇게 3초보다 크다라고 해야 초시계 값이 3초보다 크게 될 때까지 반복하고 멈추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 참인 동안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해도 돼. 그럼 그냥 초시계 값이 3초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기, 이렇게 할 수 있지.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랑 참인 동안 반복하기, 비슷한데 헷갈리네. 자, 예를 들어 깃발까지 달리는 엔트리봇 게임이 있다고 하자. 이때 깃발에 닿을 때까지 반복해 달리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깃발에 닿지 않는 동안 반복해 달리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달라지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이 부분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잘했나? 그럼 참인 동안 반복하기 블록으로 수정해야겠네. 초시계 값이 3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기,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성공!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은 어떤 상태가 참이 될 때까지만 반복하고 참이 되면 반복을 멈춘다는 것을, 참인 동안 반복하기 블록은 어떤 상태가 참인 동안에만 반복하고 멈춘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원하는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해보라고.